주말 사이 미 전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총기 관리 규제에 대한 여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아침, 우편 배송업체 UPS의 창고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진압 작전에 들어갑니다. 무장 괴한이 여성 직원 2명을 붙잡고 3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제압됐습니다. 평화롭던 주말 한 쇼핑몰 안. 갑작스런 총성에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주합니다. 유타주 머레이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남녀 각각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모두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한 가운데 갱들과의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는 한 모텔의 용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젊은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현재 중태며 또 다른 1명은 달아난 총격범과 공범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는 오리건주 유진시의 한 중학교에 무장 괴한이 침입했다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북가주 데이비스에서는 6개월 신입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갑자기 내려 이른바 묻지마 총격을 가했고 이후 자살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터지는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